네, 출발 증시연합 오늘은 하창봉 대표 모시고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거의 발표가 다 됐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이미 발표됐고 오늘 이제 새벽에는 또 애플, 또 아마존, 페이스북, 또 구글 다 실적을 내놓았는데 실적 발표 이후에 사실 흐름은 전반적으로는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포인트를 좀 잡아보고 싶네요. 네, 가장 중요한 어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증시가 사실 그 전날 유럽 발 이슈 때문에 많이 급락을 했었고, 또 주요 기술주들은 뭐 3, 4%, 미국 언제 기업들 한3% 정도 움직이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조금 환산해서 보면 뭐 10% 이상 움직일 정도의 변동성입니다. 이제 미국 증시가 많이 급락, 물론 밤새 나스닥은 좀 상승했습니다만은 이제 실적 발표하고 나서 참 재밌는 이야기가 좀 생겼는데, 이게 뭐냐면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은 시간에서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트위터 같은 경우 마찬가지. 지금 뭐 미국의 이제 SNS 업체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인데 트위터 같은 경우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는데 시간에 14%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어제 이제 미국이 주요 우리가 기술주라고 이야기하는 마가, 팡, 막, 뭐, 망 이런 기업들이 실적을 봐 가장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였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사실 미국의 주요 기술주는 잘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시세가 반응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어떤 그러니까 와이드하게 먼저 말씀드리면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지금의 성적과 향후 성적보다는 향후 성적에 대해서 코로나라든지 경기 우려를 먼저 좀 반응했지 않나. 그게 지금 시간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걸 좀 보면서 이제 하나씩 우리가 보통 미국의 주요 기술주를 마가라고 하니까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첫 번째 M을 보죠. 아, 순서대로? 네,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잘 나왔어요. 그래서 실적을 보면 매출은 컨센서스가 한 35억 불 정도 됐었는데 한 37억 불 정도로 상당히 잘 증가했습니다. 미국은 보통 실적 발표 이야기를 할때 매출액하고 주당 순이익 EPS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한국과는 조금 다르죠. 우리나라 한국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을 주로 실적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또 기술주들이기 때문에 또 웬만하면은 사실 기술주는 다른 전통 제조업과는 달리 실적을 볼때 매출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출액과 EPS를 많이 보는데 EPS도 좋았어요. 컨센서스가 1.54달러였는데 대략 1.82달러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생각하면 처음 떠오르는 게 바로 클라우딩 컴퓨팅인데 그래서 MS에서 진행하는 클라우딩 컴퓨터가 Azure라는 거죠. 그래서 Azure가 실제적으로 성장률이 한 48% 정도 성장했습니다. MS는 세계 3개의 사업부를 갖고 있어요. 그 하나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고 그리고 우리가 엑스박스를 알고 있는 퍼스널 컴퓨팅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비즈니스 오피스 365로 이어지는데 매출 기여도는 3개 다 비슷합니다. 거의 뭐 매출 기여도는 333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상당히 스테이블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아쉬운 거는 주가는 하면 좀 작습니다만 이게 미국 장외 어떤 그대로를 대변하는 것 같은데 거의 뭐 200불 정도에서 거의 좀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인데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는 실적을 사실 오늘이 아니고 며칠 전에 발표를 했는데 실적 발표하고 주가가 먼저 빠졌던 이유가 뭐냐면은 조금 전에 살펴봤다시피 다 좋은데 광고하고 검색 수익에서 좀 하락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좀 이상이 말이 안 맞는 게요. 조금 전에 우리 연구원님 이야기하셨지만은 미국 증시에서 어저께 그리 큰 회사는 아닙니다. 핀트레스트라는 온라인 광고 회사가 주가가 27% 폭등을 했습니다. 이게 왜냐면 온라인 기반의 기업을 말하는 건데 매출을 열어봤더니 매출이 한 4억 4천억 정도 달러 정도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조금 제가 와이드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SNS 온라인 기업들의 실적은 사실 상당히 좋았습니다. 코로나 수혜를 누리고 있어요.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도 분명히 컨센서스보다 상당히 잘 나왔는데 주가 반영이나 향후 가이던스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제시한 것이 어떻게 보면 미국 기술주 인터넷 업종의 첫 번째 공통점이다. 그리 보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A. A면 아마존. 네. 아마존. 아마존은 뭐 아휴 제가 어우 그러는 게 네. 잘 나왔어요. 한 마가 중에서 가장 압도적인 실적입니다. 제프리 회장이 큰 소리 뻥뻥 칠만 해요. 아까 좀 보니까 실적 발표하면서 또 큰꼴 비슷한 뉘앙스의 뉴스를 보니까 고용도 이야기도 상당히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고용도 뭐 10만 명입니까? 100만 명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보죠. 아마존은 매출이 960억 불이 나왔습니다. 이게 작년 대비해서 37%가 증가한 거죠. 동기 대비해서. 그러니까 그만큼 코로나 때문에 가장 수혜를 받은 기업이 아마존이라는 것을 뭐 컨센서스보다 잘 나온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매출액 증가 속도가 작년 대비해서 37%면은 이거는 뭐 엄청난 거죠. 예, 그리 좀볼수 있을 것 같고 주당 순이익도 조금 전에 들으셨겠지만은
이 정도면은 7달러 정도 전망했는데 무려 12달러가 나와버린 겁니다. 초 서프라이즈 실적을 나왔죠. 근데 이제 4분기 전망도 아마존은 또 좋아요. 왜냐하면 조금 다른 게 조금 전에 봤던 MS와는 조금 다른 게 지금 1000억 불이 안 되는 매출인데 4분기 전망은 1000억 불 이상 보고 있습니다. 뭐 1100억에서 1200억 불 정도 보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YY로 환산하게 되면은 대략 작년 대비해서 한 30% 정도 증가를 전망을 하는데 이게 조금 우리가 조금 전에 MS가 어디 갔죠? 예, Azure라는 클라우딩 서비스를 한다 그랬잖아요. 여기에 맞먹는 게 아니고 그거보다 더 잘하는 게 아마존이 운영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이게 AWS인데 이게 사실은 시장을 좀 많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아마존이 뭐 공용 유통 저도 사실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실제로 매출의 막 절대적인 부분이 또 클라우드 쪽을 클라우드.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마존을 향후 계속 이끄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미국 기업을 좀 보면 확실히 이게 좀 포트폴리오 분산이라 그럽니까? 그게 참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클라우드 쪽에서 보면 사실 이 MS Azure보다도 AWS가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주가는 지금 3,200불 정도에서 잠깐 멈춰 있습니다만은 뭐 시간이 흐르면서 지금 아마존은 글자가 조금 작은데요. 예, 이것도 한 2% 빠지고 있군요. 네. 아침에 캡처했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예, 잠깐 주가가 빠지는 거는 네. 시장 요인이지 않나 그 생각도 잠깐 같이 해보겠습니다. 네. 그 AWS 요즘 네. 이제 성장이 어느 정도 속도로 계속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일단 실적 발표 이후에 네, 그렇죠. 이야기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간에서 주가도 많이는 아닙니다만 1.4% 정도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M 봤고 A 봤으니까 이제 G 봐야죠. 네. 구글. G 구글. 그러니까 조금 전에 앵커님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가이던스를 다 허리게 내서 그런 거예요. 네, 조금 전에 아마존도 마찬가지로 일부러 약간 제가 보니까 의도적으로 가이던스를 좀 보수적으로 낸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아마존 저 정도면은 폭등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알파벳이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구글이죠. 네, 구글인데 예, 잘 나왔습니다. 이것도 또 압도적입니다. 한 460억 불 정도가 나왔는데 이것도 이제 그렇게 보죠. 컨센서스보다 잘 나온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또 37% 급등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EPS 같은 경우도 주당 16달러 정도니까 컨센서스 11달러제에서 상당히 좋게 나왔고요. 뭐 내년에 대한 구글에 대한 전망도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근데 이제 구글의 주가는 지금 보면 예, 시간에서 대략 어디 갔죠? 6% 정도. 이게 네. 제가 아침에 캡처한 거라 뭐 지금 약간 변동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6.85 정도? 예, 그러니까 상당히 좀 알파벳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고 네. 있는데 근데 이것도 솔직히 말해가지고 아침에 급하게 좀 방송을 준비하면서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뭐 아마존은 잘 나왔는데 때려버리고 구글은 또 오르고 그러니까 약간은 뭐라고 합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상대 잠깐 해보고 있으면 시간의 흐름은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나스닥 선물이 한 3%는 아니죠. 1% 하락하고 있는 거는 바로 이 친구 때문입니다. 애플. 애플. 네. 근데 애플이 지금 시간에서 대략 보면 5% 정도 4% 약세를 네. 보여주고 있는데 애플은 그럼 어땠느냐? 애플도 잘 나왔어요. 잘 나왔는데 뭐가 좀 문제였냐면은 이건 근데 너무 좀 훤한 이야기 아닙니까? 아이폰 매출이 예상치보다 하회했다. 260억 불 정도 나왔는데 그래서 애플은 또 4개의 사업부를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아이폰이 있고 그리고 이제 아이패드 맥 쪽이 있고 그리고 iOS가 있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근데 애플은 이런 겁니다. 애플이 전 세계 시가총 1위지 않습니까? 네. 그럼 애플은 삼성전자는 전체 매출의 뭐죠? 50% 이상이 반도체입니다. 근데 애플은 실제적으로 그리고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우리가 말한 IM 사업부는 대략 지금 2조라고 만약에 생각을 하게 되면 매출 영업이익 기여도는 대략 한 20-30% 내외입니다. 근데 애플은 아이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아이폰 전체 매출이 언젠가부터 50%대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폰 매출이 급감을 합니다만은 올해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가장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바로 아이패드와 맥이 상당히 급증을 한 거죠. 우리 아이패드와 맥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완충적인 하는 비즈니스 모델이었는데 뭐 많이 아시겠습니다만은 재택이 늘어나면서 네.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수혜를 본 거고 여전히 iOS를 기반으로 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을 계속 수익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애플이 주가가 하락한 이유가 이것도 있는데 가이던스를 제시 안 했어요. 사실 이것도 큽니다. 근데 가만 보면 이분이 처음이 아니에요. 제 기억으로는 2분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네. 안 합니다. 팀쿡이 일부러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걸 하고 안 하고는 기업의 차율이거든요. 이제 통상적으로 미국의 주요 기술주들은 향후 가이던스를 제시합니다. 앞으로 어떨 것이냐. 근데 가이던스를 안 해버리면 시장이 받아들이는 해석이 뭐냐 하면은 앞으로 흐린 거야? 이렇게 해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아이폰 매출이 급감했다는 건 사실은 그게 중요하진 않지 않습니다. 왜?
오늘 한국 오늘 시간으로 10월 30일이죠. 네. 아이폰 12 국내 출시 진행됩니다. 지난주에 벌써 사전 예약 들어갔고요. 그럼 결정적으로 아이폰 12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회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면은 4분기에 잡히는 거니까 아이폰 매출이 급증한 부분은 충분히 커버 가능하지 않나 우리 볼 수 있는 것이고 중요한 거는 가이던스 미제시에 따른 하락 정도 저는 그 정도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지금 아침에 뉴스 뜬 걸 보니까 네. 오늘 이제 아이폰 저기 그 저 12 출시하는데 가로수길 매장을 갔더니 한산하더라. 아 그래요? 뭐 그런 저기 기사가 조금 전에 제목이 떴더라고요. 아 뭐 그럴 수도 있고 그거 저 집으로 택배 오나? 예, 그럴 수. 근데 이거는 이제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예전보다는 조금 다를 수가 있긴 있는데 제가 또 어떤 생각도 좀 잠깐 해봤냐면은 최근에 삼성 기종들이 가격 디시폰이 너무 컸습니다. 그게 개인적인 생각이 물론 아이폰 유저는 아이폰을 선호하게 그렇죠. 되고 하긴 하긴 하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갤폴드도 뭐 100만 원대까지 내려오고 노트 20, 뭐 S20 거의 뭐 공짜폰까지 수준까지 내려가는 수준도 있다 보고 또 하나가 뭐 아무래도 이제 예년보다는 오프라인을 통한 가지고 줄 서서 아이폰을 사는 시대는 코로나 때문에 상대적으로 표면적으로 보이는 건 좀 덜한데 일단 또 본격 판매와 사실 한국 전체 매출이 아이폰에 그리 큰 건 아니잖아요.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기술 기업들 실적 쭉 나왔기 때문에 다 어땠는지 정리를 좀 해봤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시간을 해서 좀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들도 네. 보면 공통적으로 이제 미래에 대한 그림이 좀 흐리다라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전략에 또 반영을 해야 할지 어지간하면 네 개의 기업을 실적의 공통 분모와 분자를 뽑아가지고 정체적인 시장 가중 트렌드를 뽑아내려고 그랬는데 네. 그게 안 보입니다. 안 보인다는 거는 지금 네 개의 기업 보험 플러스 기타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 이후의 흐름 자체가 아까 뭐 차트 좀 짧게 보시겠지만 네. 전혀 안 먹히고 있어요. 이건 왜냐하면 외생 변수에 미국 증시가 더 노출됐다 그리 보면 나을 것 같습니다. 외생 변수라는 건 정시 변동성을 말하는데 그래서 정시 변동성을 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밤에 호재가 딱 하나 나왔죠. 두 개가 나왔는데 첫 번째는 ECB도 실제적으로 금리를 계속적으로 보수적으로 보고 있었는데 어제 니카라도 총재의 발언에서 다음 달에 ECB가 부양책을 펼 수 있다는 기대감을 준 점입니다. 이거 하나는 사실 상당히 호재라 지금 보고 있어요. 하필이면 이번 주 미국 증시의 큰 변동성의 트리거가 독일과 프랑스의 경제 1개월 셧다운 여파잖아요.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이거 자체가 하나의 기대용이 되지 않나 그렇게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는 미 대선이야 이제 다음 주 뚜껑을 열리니까 이거는 이제 반등을 좀 억제하는 제안이지 않나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증시 변화에서의 큰 변함을 보면 달러가 강해진 건 맞습니다. DXY 94까지 올라왔고요. 채권 시장의 동요도 사실 제한적으로 표시한 것은 뭐였냐면은 10년물 국채 금리가 0.83에서 지난주에 이번 주에 0.78까지 떨어졌다가 밤새 0.83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큰 폭의 변동성은 아니고 유일하게 박적각적 시장을 반응한 것은 예 바로 유가입니다. 그러니까 원자재 시장은 상당히 급격히 동요했는데 원자재 시장의 동요를 체하고 달러화라든지 채권 시장의 동요는 제한적이지 않나. 그리고 이제 달러가 강합니다만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안전자산 성격으로 달러가 강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유로화가 급락을 했어요. 네. 이 유럽 이슈 때문에 그 부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장 좀 짧게 뚜껑 열려봐야겠습니다만 오늘 이번 주 장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가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강했다는 겁니다. 이걸 오늘도 저는 좀 이어가지 않겠느냐 그리 보면서 조금 이따가 시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내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수수료 0원 최대 6개월 수수료 할인 받으세요. 12월 31일 체결분까지 수수료 0원 적용됩니다. 선물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